출력은 높게, 반응은 빠르게. 배출가스 규제의 배기량 줄여 터보차저, 직분사 기술로 출력.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세는 또 배기량을 기존 엔진보다 줄이지만 터보차저 등으로 성능을 보완하는 다운사이징 엔진이 자동차 업계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도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내연기관 차량 업체로선 다운사이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국산 완성차 브랜드와 수입차 브랜드를 막론하고 최근 출시된 차량은 이전보다 더 작고 가벼운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도 성능은 유지되거나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다운사이징 바람은 SUV 시장에서 강하게 불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터보차저 과급기와 가솔린 직분사 기술을 통해 배기량을 줄이면서도 출력을 유지해 파워트레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리고 휘발유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직분사 기술은 연비 향상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완성차 업체가 엔진 다운사이징에 몰두하는 것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 EU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오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제했다. 대표적인 예가 준중형 세단 SM3 자리를 대체하는 르노 삼성자동차의 XM3다. XM3 TCE 260 엔진은 신형 4기통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은 1.6리터 GTE 자연흡기 엔진을 제치고 상위 트림에 탑재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와 르노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엔진은 1.3톤을 넘는 공차 중량과 준중형 SUV를 위협하는 4570mm의 전장을 가진 XM3의 차체를 최대 152마력, 토크 26.6리터 GTE의 13.4km리터보다 높은 13.7km리터를 보여준다. 이보다 앞서 출시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1.35리터 이터보 엔진 역시 말리부에 탑재돼 주행 성능을 인정받은 인기 엔진이다. 최고 156마력과 최대 토크 24.1kgm을 내면서도 연비 13.2km의 막강한 효율성을 보여준다. 효율성에 더 방점을 둔다면 1.2리터 급 이터보 프라임 엔진도 선택할 수 있다. 소형 SUV만 다운사이징 대열에 합류한 것은 아니다. 이달 초 국내에 출시한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4기통 2.0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을 내놨다. 기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젤 모델 역시 0리터 급 엔진을 탑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터보차저의 도입으로 디젤 모델보다 높은 최고 출력 249마력과 최대 토크 37.2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기량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도 다운사이징 엔진의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다.
원호연 기자. 엑스엠3 1.3리터 모델의 자동차세가 24만 2,424원인데 반해 1.6리터 모델의 세액은 29만 836원에 달한다.